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고급 지식을 쉽게 알려드리는 고지의 건이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여러분이 너무나도 싫어하는 캡처와 관련해서 한번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이 캡처라는 애가 어떻게 만들어지게 되었고 시간이 흘러서 최근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가시죠. 렛츠고. 캡처 여러분도 많이 보셨죠? 일단은 캡처 이름이 좀 쿨하지 않은 기분이 살짝 들기 시작해요. 일단 이 단어와 조금 친해져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 캡처를 영어로 풀어서 쓰게 되면은 뭐 컴플리틀리 뭐 오토메이티드 뭐 퍼블릭 어쩌군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컴퓨터와 인간을 구분할 수 있는 완전히 자동화된 공공 튜링 테스트의 약자입니다. 용도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컴퓨터인지 사람인지 구분하기 위해서 이 캡처라는 것이 사용이 되죠. 이제 캡처라는 단어와 조금 친해지셨으면은 그럼 이게 만들어지게 된 과정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볼게요. 때는 1997년 슬래시닷이라는 웹사이트가 만들어졌습니다. 이 웹사이트는 뭐 과학, IT, 뭐 정치와 관련된 글을 쓰면은 사람들이 댓글을 달면서 그 문제에 대해서 토론을 하는 뭐 뉴스와 커뮤니티 그 중간에 있는 웹사이트였어요. 그러다가 1999년 아주 위험한 토론 주제가 하나 게시가 됩니다. 야, 컴퓨터공학 대학원 중에 어디 학교가 최고냐? 라는 토론이 올라오게 됩니다. 거의 뭐 한국의 웬만한 커뮤니티에서 발견될 만한 그 학교 줄 세우는 그 주제 있죠? 이 아주 오래전에 시작돼서 아마 대한민국이 없어지기 전까지는 온라인에서 계속 떡밥으로 살아있을 것 같은데 보통 그 게시물은 각 학교의 학생들에 의해서 온라인 콜로세움이 열리게 됩니다. 이때도 크게 다르지 않았던 걸로 보여요. 그래서 이 슬래시닷이라는 웹사이트에서 댓글이 달리고 투표가 시작되게 된 거죠. 이때는 중복 투표를 막기 위해서 이 컴퓨터의 IP 주소를 기록하는 방식이었습니다. 갑자기 어느 날 이 컴공에서는 세계에서 손꼽히는 대학교인 카네기 멜론 대학교의 투표수가 비정상적으로 늘어나기 시작하는 거죠. 다른 학교들은 야 이거 뭐냐? 얘네 지금 본 만들어서 지금 투표수 조작하고 있는 거 아니냐? 우리도 질 수 없다. 더 좋은 봇을 한번 만들어보자 해서 MIT 컴퓨터공학과 학생들이 이 전쟁에 참전을 하게 됩니다. 갑자기 최고의 컴퓨터공학 학교를 뽑는 주제에서 이 각 학교에서 컴공을 공부하는 프로그래머들끼리의 누가 더 좋은 봇을 만드냐 실력 싸움으로 변질이 되어 버리게 된 것이죠. 결국 투표의 결과는 MIT 21,156표, 카네기 멜론은 21,032표, 로 MIT가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이때부터 사람들은 야 이거 온라인상에서 이 컴퓨터인지 사람인지 구분해야 할 필요성을 느끼게 되죠. 또한 이때 야후나 뭐 마이크로소프트 한메일 등이 무료로 이메일 서비스를 지원했었는데 아니 갑자기 유저수가 무시무시하게 늘기 시작한 거죠. 그러더니 스팸 메일이 무작위 이메일 주소로 뿌려지기 시작했고요. 그래 사람들이 야 이거 큰일 났다 이거 봇이랑 사람을 진짜 확실히 구분을 해야겠다 해서 2003년도에 어떻게 잘 구분할 수 있을까 생각을 하다가 이 루이스 본 안을 비롯해서 연구원들이 카네기 멜론 대학교에서 컴퓨터는 읽기 힘들지만 사람은 아주 쉽게 읽을 수 있는 구겨진 텍스트를 사람들에게 읽으라고 요구를 했었고 이것이 바로 캡처의 시작이었습니다. 이 캡처라는 것이 비교적 단순한 아이디어였지만 컴퓨터와 인간을 아주 잘 구별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그 이후에 많은 도메인에서 사용되기 시작한 거죠. 이 캡처의 목적은 오직 컴퓨터와 사람을 구별하는 것이냐 하는데 그건 또 아닙니다. 캡처는 2003년 5월 13일 유로크립트라는 학회에서 발표가 되었는데 이 논문의 끝에는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이 캡처의 중요한 목적은 컴퓨터와 사람을 구분하는 것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AI 업계의 새로운 문제를 제시한다고 합니다. 이게 나오게 되면은 이 사람들이 이 변형, 왜곡된 캡처를 우회하기 위해서 새로운 봇을 만들어서 뚫기 위한 시도가 분명히 생겨날 텐데 구부러진 사진이나 글자도 컴퓨터가 인식을 해서 우회를 할 수 있다면은 AI 커뮤니티에도 엄청난 발전이 올 거라고 생각을 한 거죠. 이 AI 봇이 이 구부러진 텍스트도 인식을 할 수 있는 레벨이 되면은 이 오래된 서적들을 컴퓨터가 데이터베이스화, 디지털화 시킬 때도 세월에 의해서 낡고 변형된 글자도 잘 읽을 수 있겠다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이 캡처는 잘 이용되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루이스 본 안이 이 사람 캡처를 만든 사람이죠. 이 사람은 캡처 논문 마지막에도 나와 있듯이 단순히 컴퓨터와 사람을 구별하는 게 아닌 AI 업계에 새로운 문제를 제시한다거나 캡처를 인류가 더 발전하는 데 사용할 수 있을까? 라는 고민을 끊임없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2007년에 여러분이 익숙해 하시는 위캡처라는 것을 개발하게 되고 2008년에 일반적인 학회가 아닌 네이처, 셀과 함께 최고의 권위를 가지고 있다고 알려진 사이언스지에 실리게 됩니다. 이 논문의 기본적인 골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가 만든 캡처라는 시스템은
사람들로 하여금 최소한의 노력을 필요로 한다. 하지만 그 사람들의 노력이 사용된 뒤에 버려지는 게 아닌 인류에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 하면서 리캡차를 만들었는데 바로 예전 서적을 디지털화하기 위함입니다. 컴퓨터와 인터넷이 세계적으로 퍼지기 이전에 신문 같은 매체들이 여러분에게 소식을 전하는 데 주류로 사용이 됐었죠. 하지만 인터넷에 디지털화 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 가치 있는 정보를 접근하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이 종이로 된 서적을 디지털화를 하려고 하는데 가끔씩 뭉개진 글자들이 있어서 그 내용이 연결이 안 됐던 거죠. 위캡차는 바로 그것을 인간에게 물어보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예전 서적을 긁어왔는데 이 모닝이라는 글자를 인간은 아주 자연스럽게 읽을 수 있는 반면 컴퓨터는 인식을 못했던 거죠. 그래서 이 위캡차는 이 휴먼들에게 문제를 낼 때 두 가지를 물어보게 됩니다. 이 오래된 종이에 써져 있지만 인식이 안 되었던 글자와 이 컴퓨터가 임의로 만들어서 왜곡시킨 글자. 이 첫 번째 글자는 컴퓨터가 무슨 글자인지 모르지만 이 두 번째 글자는 컴퓨터가 임의로 만들었기 때문에 컴퓨터가 이미 정답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 두 번째 글자로 이 사람인지 컴퓨터인지 판단을 하고 이 첫 번째 글자는 사람들에게 무슨 글자인지 조언을 구하는 방식으로 동작을 하게 되는 거죠. 물론 첫 번째 글자를 사람들이 틀릴 수도 있겠지만 이 모닝이라는 문자를 100명에게 물어봤을 때 가장 답변이 많이 나왔던 글자를 선택해서 디지털화 시키게 되는 거죠. 그렇게 했더니 이 오래된 서적을 컴퓨터가 스캔했을 때는 83.5%의 성공률을 보였고 리캡처를 했더니 99.1%의 아주 높은 성공률을 보이게 된 겁니다. 놀랍죠? 이 논문이 발표된 이후로 아주 좋은 취지로 개발된 거니까 많은 곳에서 리캡처를 사용하기 시작했어요. 인류에 도움이 된다니까 안 할 이유가 없었죠. 그래서 뭐 페이스북, 트위터, 뭐 CNN 등에서 사용을 했고 매일매일 하루에 몇억 개가 넘는 컴퓨터가 인식을 못했던 단어들에 대해서 정답을 찾아나가고 있었습니다. 전 세계 사람들이 오래된 서적을 디지털화하는 데 기여를 하게 되니까 몇 년이 안 돼서 순식간에 대부분의 구서적들을 디지털화하는 데 성공을 하게 됩니다. 어마어마하죠? 그리고 2009년 위캡차가 나온 지 2년도 안 돼서 구글에게 인수가 되게 됩니다. 그리고 2011년도에는 전 세계 사람들이 여태까지 참여를 하고 기여를 하였고 마침내 1851년부터 오늘날까지 작성된 뉴욕타임즈의 1300만 개의 서적을 완벽히 디지털화하게 되었고 더 이상 디지털화할 게 없어진 구글은 생각을 하게 된 거죠. 야, 이 리캡차라는 기능을 어떻게 우리 회사를 위해서 사용할 수가 있을까 생각을 하다가 여러분이 지긋지긋하게 클릭하였던 이런 뭐 표지판을 선택하시오, 자동차를 선택하시오 같은 형식으로 바뀌게 된 거죠. 어? 건희님, 어떻게 이게 구글에 도움이 되죠? 하실 텐데 바로 구글맵 로드뷰에서 찍힌 사진에서 표지판을 구분할 때, 가게의 이름을 구분할 때, 산을 구분할 때, 번지수를 구분할 때 등의 사용이 되게 된 겁니다. 또한 그뿐만이 아니라 사람들이 힘들게 시간을 내어서 구분한 이 정보는 머신러닝할 때 그 학습의 도구로 이용이 되거나 자율주행 자동차에게 이 자동차가 지금 보고 있는 것이, 인식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이게 표지판인지 가게인지 알려주거나 하는 다양한 용도에 대해 큰 도움을 주게 됩니다. 이 컴퓨터와 사람을 구분하기 위해 만들어진 캡차가 어느새 오래된 서적들을 번역하는 데 기여를 하였고 머신러닝이나 자율주행 자동차를 위해서 다시 한번 기여를 하고 있는 위캡차. 실제로도 캡차와 위캡차가 나오면서 그에 따라 AI 시스템을 이용해서 이것들을 구분하고 우회하려 시도했던 논문들이 많이 발표가 되었으니까 AI 업계에도 큰 도움이 되었다고 할 수 있겠죠. 여러분들도 다음에 위캡차를 보시면은 아 이거 귀찮은데 또 나왔네 하시기보다도 아 내가 인류를 위해서 기여를 하고 있구나 라는 마음으로 진행을 하시면은 좀 더 스트레스를 덜 받고 리캡차를 진행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럼 여기까지 오늘은 캡차와 그의 발전된 모델인 위캡차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고급 지식을 쉽게 알려드리는 고지식은 여러분이 평소에 컴퓨터와 관련된 궁금한 점을 알려주시면은 제가 공부한 다음에 쉽게 알려드리는 시리즈니까 궁금한 게 있으시면은 언제든지 댓글로 알려주시면 제가 보고 영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건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뵐게요.